안녕하세요. 사랑과 웃음을 전하는 BBS 뉴스 이혜영 아나운서입니다. 벌써 2014학년도 1학기가 지나가버리고 방학이 왔는데요. 많이 아쉬우시죠? 순식간에 지나가버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잊어버린 여러분들을 위해 1학기 영상을 모아봤는데요. 기대되시나요? 자, 그럼 함께 보시죠. 10년 동안 쫙 다 지워야지, 안 그래? 너도 이제 힘들지? 나도 이제 힘들다. 설마.
단신 소식입니다. 여름방학 계획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잘 실천하고 체크하여 개학날 공부한 과제와 함께 내셔야 합니다. 계획표가 없으면 과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고요. 개학 후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조건은 첫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는가. 둘째, 계획한 것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가. 셋째, 여름방학 계획표 소지 및 실천 체크 여부입니다.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시상도 받고 일석이조의 여름방학이 되시길 바랍니다. 2학기 개강 수련회에서는 순결 서약식을 함께합니다. 방학 동안 순결, 새로운 윤리혁명이란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오는 과제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순결과 거룩한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각 반마다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반마다 만들어진 비상 구축 연락망으로 비상시에 신속한 전달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매년 방학마다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BBS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야심차게 준비한 BBS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영상 함께 보실까요? 와! 제로로다! 안전한 게 제일 좋아. 여름에 눈물놀이지 수영장 스트레칭 안전쟁이 제로로 음식의 유통기한 안 챙기면 배탈 난다 언제나 안전히 자기 몸은 스스로가 챙겨요 제로로를 불러봐요 제로 넘어가고 빨간불엔 멈추세요 언제나 안전히 제롱제롱제롱제롱제롱 여러분 한 학기 재밌게 보내셨나요? 5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총알처럼 흘러가버린 시간이 너무 아쉽기만 한데요. 그래도 이제 방학이니 힘든 일, 기쁜 일로 쌓였던 피로를 집에 가서 다 푸시고 오세요. 또 방학이라고 너무 놀지만 마시고 다음 2학기를 준비하면서 잘 지내다 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빨리 집으로 가요. 이상으로 BBS 뉴스 이혜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